고온 건조한 기후로 메마른 이 일대에서 샬루르파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도시입니다. 풍족한 지하수와 푸른 녹음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이곳에 정착한 이유겠죠. 도시의 오랜 역사는 500년 세월을 간직한 바자르에서도 고스란히 전해져 옵니다. 대상들의 교육 장소였던 우르파 시장은 지금도 과거의 명성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낯익은 풍경이 눈에 띕니다. 올리브 기름과 소금을 넣어 말린 고춧가루인데요. 검정색 고춧가루는 햇볕에 더 오래 말릴수록 검은 빛을 띕니다. 지금 bunlar el yapılarımız. Bizim Urfa'nın genelinde yaptığımız biberlerin zannısı. Daha doğru olarak hepsi aynı, acı. Ama renk olarak, mesela şu çikirdeli, şu yemeklik, şu çorba için üzerine serpilen, şu da çikirdeli olur, yemeklik de olur. Ama çiğnedikten sonra acısı çıkar. Ama çiğnen. Hangisi? İkisi aynı. Bunlar biber yapılarımız. Acı. Kumbula, ağabey o. Bir de salçası var. Salçası olur. Şunun biberin yapılışı önce şu biber yeşil, kırmızıyken kopartıp aldıktan sonra güneşe seririz. Suyunu çektikten sonra makine var. Et makinesi var ya. Onun içine koyup ondan çektiririz. Tekrar güneşe koyarız. Onun kuruması suyunu çektikten sonra kuruduktan sonra getiririz. Yağ satarız. 고추장과 비슷하죠? 살차스라 불리는 양념입니다. 고춧가루와 채소, 소금물을 함께 넣어 간 후 한 번 끓여 하루 동안 숙성시킵니다. 네, 조금만 싸주세요. 뭐는 사막 가와서 비 불다 유물타이라 그다음 밀대 이용. 잠깐. 이 정도요? 네. 더위 때문에 입맛을 잃었었는데 살차스로 기운을 차릴 수 있겠네요. 네. 헤드엠즈 오스. 잠깐. 헤드엠즈 오스. 그냥 우리 선물이라고. 네,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아, 진짜 매워서 콧물 나고 땀 났었는데 그래도 공짜로 이렇게 매운 거 얻으니까 기분 좋은데요. 미로 같은 시장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면 금속 공예 거리가 나타납니다. 여기는 동판이나 주물 공장이 이제 쭉 있는데요. 좀 더 볼 때 동판이라고 생각했는데. 터키 사람들은 금속 공예품을 아주 좋아합니다. 식기에서부터 시계, 꽃병까지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선 옛날 방식 그대로 일일이 손으로 만들어 더욱 특별하죠. 안녕하세요. 나와. 뭐 만들고 계신 거예요? 필라우친 랭게. 완성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하나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연비 전화세 개나 하면 한 6-4시간. 오스만 제국 시절 장인들은 길들을 조직해 친목을 도모하곤 했는데 이곳 사람들 역시 대대로 가업을 이어오며 공예품 구역을 형성했습니다. 다리알라 ortasını buldun mu? Çizimini yaptın mı? Bir kat bela toplarsan.
Döymeyle bir pat toplanır. Bak, bu kovanı böyle topladıktan sonra tekrar bir daha çevrilir. Tekrar bir daha çevrilir. Ondan sonra burayı sıkıştırıp sıkıştırıp bu kovanı alacak yani. Bu bir ayda zor oluyor yani. Bir ayda.어르신의 오랜 연륜은 한눈에도 표시가 나죠? 동판을 녹이거나 붙이지 않고 일일이 손으로 두드려 모양을 만드는데요. 문양 하나하나에 손길이 달라지기 때문에 똑같은 제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가격 비싸겠네요. 1.7 밀리아르예요. 상당히 비싸네요. 근데 뭐 이걸 만드는데 드리는 노력이나 공에 비하면 fazla satışı. Bunlar çok, bundan eskiden yani çok evveliyatından satışları çoktu. Şimdi yine oluyor ama o kadar fazla değil yani. Şimdi bunları kullanma alanı değil. Süs eşyası olarak yani kullanıyor. Kamsahamnida. Tamam. 건강하시고요. Tamam. 우루파 시장은 할아버지와 아버지 또 손자가 시간을 초월해 삶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중세의 풍경을 그대로 간직한 골목길. 무슨 재밌는 구경거리라도 있는 모양입니다. 가까이 가보니 새를 파는 곳인데요. 특별할 것도 없어 보이는 비둘기입니다. 길에서 흔하게 보는 게 비둘기인데 왜 가게에서 판매까지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스페터예요. 아, 와, 예뻐요. 비둘기한테 그냥 봐도 괜찮은데 귀걸이도 하고 발찌도 하고 하는 이유가 뭐죠? 뭐 쥐패들 güzel. 지금 bayanlar nasıl süs yapar? Bu da öyle süsleniyor yani güzel olması için. Daha önceden daha şimdi daha güzel böyle. He, böyle daha güzel oluyor. 우리가 애완견을 돌보듯이 무슬림이 대다수인 이곳 사람들은 비둘기를 키웁니다. 순수와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는 무슬림들에게 최고의 애완동물이죠. 그 중에 제일 비싼 비둘기는 얼마예요? 10 밀리아르 var, 5 밀리아르, 10 밀리아르, 1 밀리아르, 10 밀리아르 her türlüsü var.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700만 원 정도. 10 밀리아르. 와, 그래요? 그러면 그 700만 원짜리 비둘기는 집에서 아주 정말 소중하게 다루겠네요. 지금 bir evladım gibi baksın ona. Yani onu çok güzel koruma ilaçları, şeyler hepsi özel durumda. 이곳에서 거래되는 비둘기들은 품종별로 용도가 다 다릅니다. 갈색 털이 온몸을 뒤덮고 있는 녀석은 제주 넘기용으로, 다른 녀석들은 관상용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바자르에 어둠이 내리자 세 골목에 삼삼오오 남자들이 몰려듭니다. 지나가다가 잠깐 봤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데 뭐 하는 곳이에요? 보스타 진스. 보스타. 노르말 방고. 보스타가 되게 무슨 가죽추다. 터키에서는 새를 관상용이나 아니면 애완용으로 키우는 건가요? 쪽. 애완용은 합신다. 집마다 거의 있어요? 70 애완용은 합신다. 여기는 새 경매장입니다. 경매되는 새 대부분이 비둘기입니다. 경매인이 가격을 부르면 경매에 참석한 사람들이 손을 들어 의사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는 새를 이리저리 꼼꼼히 살펴본 후 구입 여부를 결정하게 되죠. 뭘 보고 기준을 뭘 보고 보세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눈과 입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요. 날개를 펴서 움직임을 살펴봅니다. 경매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새 장수에서부터 취미로 새를 키우는 사람 등 다양한데요. 그래도 적당한 가격에 최고의 새를 분양받으려는 목적은 모두 같겠죠. 많은 사람들이 탐내던 새 한 마리를 오랜 심리전 끝에 한 남자가 낙찰받았습니다. 지금은 저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새들이에요? 온드라 20리라 30리라 40리라 50리라 안 파다 50리라 막시는 거. 나서마다 차비네. 나이 추가서다 오나 겨 알다. 이렇게 새를 경매로 사고 팔지로 물었어요. 근데 이 아내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왁자지껄 걸 싫어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다들 차를 마시고 담배를 피고 하니까 눈도 아파요. 하지만 언제 이런 눈을 제가 접해 보겠습니다. 새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강한지 터키에서는 크고 작은 새 경연대회가 열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새 경매장은 대회 정보도 나누고 교류도 할 수 있는 터키 남자들의 사교의 장인 거죠. 새 경매장을 뒤로하고 시내 중심가로 향합니다.